사주에서 화가 많은 사람이 내년 을 사년이 또 화가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 일간별로는 어떤 부분을 참고하는 것이 좋은가? 이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올해 양력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을 사년, 2024년도 10월부터 2025년도 10월까지 어떤 부분, 사주에서 화가 많은 사람들, 화가 많은 사람들, 화가 많은 사람들. 천간에는 병정이 있겠죠. 천간에는 병화와 정화가 있다. 지지에선 인사오술, 인, 사, 오미술, 사, 인사, 오미, 술이 있겠죠. 이게 다 오행상 화를 가지고 있죠. 술 속에도 정화가 있고, 인 속에도 병화가 있고, 사오미, 오행상 화의 기운을 강하게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을사년에 사주에서 화가 많이 있어. 예를 들면 정미다. 정미생이다. 태어난 날에 병호다. 이것은 굉장히 화기가 많이 있죠. 이렇게 화기가 많이 있는 사람. 천간과 천간에는 병화와 정화가 이렇게 통근 뿌리를 갖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센 겁니다. 강한 거죠.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들이 을사년에 예를 들면 갑목과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병정 어떻게 했느냐? 무기 경신 인격 어떻게 했느냐? 이걸 갖고 이런 부분은 유추해 볼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어떤 부분이냐? 자, 갑을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화가 많아요. 사주팔자에 화가 많은데 을사년이 들어와. 또다시 화가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올 때는 가장 먼저 뭘 극하냐면은 금을 극하게 돼요. 관성을 극하게 돼요. 관성. 갑을 병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을 극한다. 그러면 관성을 이렇게 극하게 돼.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조금 있을 때는 을경 같은 경우는 참 좋습니다. 왜냐면 관운이 좋아요. 근데 많이 있을 때가 문제죠. 많이 있을 때. 화기가 많이 있을 때는 이것은 문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갑을에게 있어서 을사의 산, 식상이겠죠. 식상이 많죠. 그러면 내가 간이 좀 커지겠죠. 배짱이 커지겠죠. 내지르겠죠. 어떤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뿜뿜 나와서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이 약한 금을 또 다시 핸들링 하겠죠. 극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냐. 송사 시비가 일어난다. 이걸 얘기해서 송사 시비. 대립. 갈등. 문제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워낙 식상이 많으니까 얘를 극하니까. 문제가 터진다. 그래서 조금만 이 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을 주의하냐? 내지르는 걸 주의하라. 자기 성질을 좀 주의하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여러 부분을 우리가 겪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갑을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화가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관성을 문제를 시켜서 그걸 해서 자기 스스로 크게 힘들어할 수가 있다. 이걸 얘기해 주죠. 을경 같은 경우는, 아니,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년 관운이 좋습니다. 주역 승진. 그 다음에, 남자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성 문제. 이성이 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녀에 관계된 부분, 여러 가지 승진 이런 부분이 좋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을 때, 이게 문제다는 거죠. 그러나 일단 갑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혹시 사주 화기가 많은 사람들은 저는 관제 송사 이 돌발수를 주의하라 이걸 이야기해요. 돌발수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은 아픔을 겪을 수 있다. 주의하라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병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병과 정화는 좀 틀려요. 정화를 혹시 갖고 있는 사람들 화가 많아요. 사주 화기가 많아요. 화가 많이 불바다겠죠. 그러면 어떤지 정화는 저는 남자, 여자가 틀립니다. 이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좋냐면은 남녀 공인, 승진과 합격, 합격, 관운, 혹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다면 저는 한번 해볼 만하다.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화입니다. 한번 도전해봐라. 내년 하반기 괜찮을 것이다. 7월에서 12월 달에 혹시라도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들 괜찮을 것이다. 취업은 괜찮을 것이다. 혹시 대학교 학생들 졸업반이다. 내년 하반기 괜찮다. 취업운이 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화다. 병화는 같은 환대도 병화는 환대도 이 부분은 좀 약해요. 승진 합격. 그런데 재물을 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강해지겠죠. 왜냐하면 비견비겁이 들어오니까 더 강해지니까 재물을 취하고자 하는 거나 이런 부분이 강한데 문제는 뭐냐? 조금은 주의를 해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요. 주의를. 사주에서 인성, 아니 그 비견비겁이 많아서 심각해졌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사주 병정이 화가 많은 단위 신강사주죠. 여기는 식상이 가니까 사주가 허하죠. 오행상 화가 많으니까 식상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사주는 당연히 신약사주겠죠. 얘는 신강사주겠죠. 근데 이렇게 들어올 때 신강사주를 들어올 때 여기하고의 차이는 어떤 것이냐. 식상이니까 조금 전이지만 나의 잘못에 내 판단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조금만 성질을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이 갑을이고 병정을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사람들 주변 사람들 이게 비견비겁이면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소스가 들어와서 병화는 물질적으로 조금 주의를 해야 한다. 손해볼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고 여기는 경쟁자가 있어도 이 정화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선방한다. 괜찮다. 그래서 혹시 저와 일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병정 일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화가 많은 그러니까 같은 화인데 화가 똑같이 많은데 정화는 이런 부분에서 좋은 기운을 얻기 때문에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나 무토와 기토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한번 더 자 일간에서 무토 기토를 갖고 있는데 화가 많아요. 화가 많으니까 당연히 인성이 많아서 얘가 신강해졌겠죠. 사주에 신강한데 또다시 인성이 들어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바로 도식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도식현상이 도식 식상을 극하게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건강에 대한 부분을 주의하라 이걸 이야기해줘요. 특히 무토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건강에 대한 부분을 좀 주의할 것이다. 왜? 화가 많아서 인성이 많은 상태에서 또다시 인성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바로 도식현상을 일으킨다. 식상을 더욱더 극하니까 식상은 수명과 건강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 이 부분을 극하니까 주의하라. 도식이라는 말 그대로 밖끝을 엎어버리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부도를 막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무토에서 화기가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주의를 하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근데 같은 톤데도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기토 무토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자유롭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화의 기운 자체가 막 들어와요. 화기운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화기운이 들어오면 이 기토는 습토란 글자가 습이란 돌 습토가 얘는 습토인데 화기운이 들어오면 얘가 초토로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화다 화가 많으면 토변이죠. 토변 토라는 글자가 변하게 돼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새카맣게 탄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 무토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 돈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크게 취하려고 주식이든지 아니면 뭔가 돈을 크게 취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년 상반기를 좀 조심하라 이렇게 보겠죠. 어쨌든 돈에 의해서 내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밖에서 엎을 수 있으니까 무토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주의하라. 왜 그럽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무토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은 화가 많았어요. 인성이 많았는데 다시 또 인성이 들어와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운의 흐름에서 식상을 극하니까, 식신상관을 극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얘기해 주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 주변에 또 본인 사주에서 이런 일간을 갖고 있는데 내 사주에 화기가 많았다. 화가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을사년 같은 경우는 조금은 그래도 주의를 하자. 조심을 하자. 이런 뜻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